네, 오늘 제가 선보일 제품 두 가지는요. 새롭게 출시된 수이주이의 그 딸기 맛이랑 그리고 곡물 이야기 신제품 자연이 키운 베리 이두 가지인데요. 딸기라던가 베리 종류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요새 새롭게 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. 빨간 과일 안에 뭐였더라? 안토 뭐였는데?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. 그리고 새콤한 맛이 여성들이 선호하는 맛이기 때문에 또 많이들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새로 나왔는데요. 네. 가격은 쏘이조이 같은 경우에 기존에 뭐 슈퍼에서 1,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저는 늘 올리브영에서 800원에 구입을 했고요. 얘 같은 경우는 원래 800원인데 거기 왓슨스에서 750원에 구입했고요. 50원 차이죠. 하지만 뭐 정가로 사 드신다면은 베리가 좀더싼 편이죠. 자연이 키운 베리 켈로그 신제품. 이 켈로그에서 나온 이거는요. 이렇게 시리얼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. 이제까지 카카오, 귀리, 허니 이세 가지 맛이 있었는데 이번에 베리 맛이 추가되면서 네 가지가 됐네요. 네, 둘다 체중 조절용 식품이고요. 뭐 소이저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콩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서 단백질 함량이 높고 뭐 고소하다 그런 느낌. 자, 그럼 에너지를 좀 살펴볼까요? 성분 표시. 보시면요. 얘는 한 봉지에 38g인데 탄수화물 25g, 식이섬유 2g, 당류가 9g이고 단백질이 6g 정도, 지방이 5g 이렇게 되고요. 얘는 30g인데요. 보시면은 열량이 134, 탄수화물 16, 탄수화물 이쪽이 더 높네요. 식이섬유는 이쪽이 1g 더 많고요. 3g, 당류 13g. 당류는 소이주가 더 높고요. 단백질 4g. 단백질 함유량은 이쪽이 더 높습니다. 얘는 보통 일반적인 소이주에는 단백질이 5g인데 얘는 좀 낮네요.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. 지방이 7g. 지방도 뭐 얘가 좀더 높고요. 콜레스테롤도 함유되어 있네? 얘는 콜레스테롤도 들어있어요. 뭐, 아무튼. 그리고 안에 그 성분을 보면은, 얘는 뭐, 통밀하고, 뭐, 건조 크랜베리, 흑설탕, 벌꿀, 뭐,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. 얘는 딸기 건조가 다 5.3%, 파인애플, 크랜베리, 코코넛, 그런 걸, 건조시켜서 넣었고요. 뭐 영양 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이 하루 권장량의 4분의 1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 면에서는 좀 삐까삐까한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중요한 건또 맛이겠죠. 자, 뜯어보겠습니다. 오, 딸기향이 확 나요. 여기 지금 방금 뜯어봤는데요. 짠. 네, 요런 식으로 굉장히 얇은 시리얼이 들어있네요. 이렇게 사진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가요? 색깔 좀 틀리죠? 그리고 쏘이조이. 쏘이조이는. 쏘이조이도 딱 여니까 그 상큼한 그 딸기향이 향 쪽은 그 자연이 키우는 베리보다는 쏘이조이 향 쪽이 더 상큼한 느낌을 주네요. 특이하게 여기 쏘이조이 거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도 들어가 있어요. 어머, 탄거 같아요. 네, 밑면이 좀탄거 같죠? 새까맣다. 이런 그 외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한번 다 털어볼까요? 베리 몇개 떴나? 얘가 한 38g으로 켈로그 쪽이 8g 더 많긴 하거든요. 오, 딸기는 장난 아니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향이 왜 이렇게 강해? 쏘이조이. 먼저 제가 그러면은 자연이 키운 베리 이걸 먹어볼게요. 이렇게 얇은데 아, 네. 드시네 바삭바삭 훌훌 바삭바삭하게 식감은 참 좋은데요. 맛이 별로예요. 전 이렇게 좀, 뭐라고 해야 되지? 너무 인위적이에요, 단맛이. 설탕 단맛이 많이 나고요.
왜 불량식품에서 딸기 과자 불량식품? 그런 느낌이에요. 되게 많이 실망해요, 지금. 상큼한 맛이라고 하는데, 새콤하거나 그런 느낌 별로 안 들고요. 별로예요. 실망이야. 그럼 소유주의 딸기를 먹어볼게요. 역시 단맛이. 수유조 낫네요. 수유조는 이게 안에 뭐 파인애플, 딸기, 크랜베리, 코코넛 이렇게 건조 과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씹히는 게좀 촉촉하고, 근데 얘는 좀왜 이렇게 탔어? 탄 맛이 나요. 딴건안 그랬는데 얘는 좀 불량품인가 봐. 탔어. 근데 되게 상큼하다는 끝맛이 되게 새콤한 맛이 끝에 남아서 되게 맛있거든요. 근데 얘는 바삭바삭한 건 좋은데 맛이 너무 없어서 이건 솔직히 진짜 비추예요. 만약에 불량식품 같은 단맛을 좋아하신다면은 추천을 뭐 해도 되겠는데, 이제까지 제가 먹었던 그 켈로그의 그 카카오나 귤이라던가 허니 이런 맛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네요. 되게 인위적인 딸기 맛? 별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, 아, 탄게 문제네, 얘는. 아니, 얘가 여기 타지 않았었거든요? 다른 거는? 근데 얘는 좀 희한하네. 그래도 이렇게 먹으면 맛은 있어요. 이거 불량식품인가? 아, 불량식품이 아니라 불량 제품인가 봐. 겉면 믿으면 탔어. 그래도 먹으면 되게 새콤해서 자꾸 땡기고, 맛에서는 소유주가 훨씬 맛있다고 느껴집니다. 켈로그 좀 실망이에요. 아무튼 오늘 딸기나 베리 종류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체중 조절용 식품, 쏘이조의 딸기 맛이랑 자연이 키운 베리 켈로그 국물 이야기, 이두 가지를 비교해봤는데요. 가격과 양, 그 영양면에서는 이쪽이 좀더 우수한 것 같고요. 하지만 맛에서는 쏘이조이 쪽이 훨씬 더 우수한 것 같네요. 아, 좀 실망이에요, 많이. 하지만 또 쏘이조이도 이렇게 탄게 나와서 완전 오늘 좀뭐안 좋은데, 일진 좀안 좋은 것 같은데요? 안 해보시면은 보이시나요? 이렇게 그 과일이라던가 그런 게 송송 바뀌어 있어서 씹는 맛도 괜찮고, 끝에 남는 상큼한 맛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얘는 솔직히 뭐 이렇게 타먹어야 되나? 좀 맛이 없어서 먹기가 좀. 아무튼 가을인데요. 입맛이 너무 도는 가을이죠. 여러분들 이런 체중 조절 식품 이용하셔서 발음이 꼬여. 네, 맛있는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쏘이조이 자연이 키운 베리. 동영상 리뷰였습니다. 아이였습니다. 맛있는 식사 하세요.